네, 장애인 사격 연맹 지도자와 또 국가대표 선발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 부탁 말씀과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에 대해서는 1차 서류 심사가 완료된 후에 지도자 근로 조건이 수당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맹에서는 채용 과정 중 변경된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고요. 자문 회신문에 따르면 사무처에서 당초 최초 채용 공고 당시 근로 조건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공지했기 때문에 이들의 근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서로 주지시킨 후에 그럼에도 면접에 응할 의사가 있다면 그대로 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적시를 해서 그 법률 자문을 근거로 연맹에서는 면접을 진행했고 감독하며 코치 3명을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출된 연맹 회장께서 채용 중에 장애인 선수 출신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 중에는 그리고 과정 중에 근로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이유로 부결 처리를 했습니다. 이점 채용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선발자가 부적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선발 계획을 바꿔서 채용을 다시 진행하는 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고요. 심지어 법률 자문까지 받아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이 부결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까 규정에 따른 전문 체육위원회의 선수 선발이 완료된 이후 지도자가 추가로 3명의 선수를 추천했습니다. 추가 선수 추천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은 처음부터 선발하지 않고 그런 예외를 인정하면 투명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과 형평성, 공정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통과된 바로 다음날 전문 체육 위원회 위원 10명 전원이 지도자의 선수 선발 청탁 등을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지도자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부결 처리해서 다시 뽑고 또 선수는 이미 선발 관련 의결이 끝난 상황에서 추가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이런 게이 존경하는 임호경 의원님과 이용 의원님 두분다 국가대표랑 국가대표 감독 코치 다 하셔봤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장관님께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전횡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미 그 대한 그 장애 체육협회의 체육회에 검토 조사를 요청한 상태고요.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문체부가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사교육 연맹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건 서울 송파에서 광주로 직원이 퇴사하면 선발전, 합숙훈련, 패럴림픽 파견 등 중대한 업무들의 공백이 생겼을 때 위험을 최소화할 방안이 없다. 그리고 사무실을 당장 옮겨야 하는 매우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좀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등 우려가 있었지만 회장님이 사무실 이전을 강행하셨고 결국 모든 직원들이 그만뒀습니다. 굳이 올림픽이라는 대규모 국제대회를 앞두고 광주로 이전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고 또 새롭게 채용된 모든 직원들이 곧바로 국제대회 업무를 처리하는데 시행착오 없이 가능할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한장애인사격연맹 신임 회장님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 위원장과 광주광역시 재선 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광주에 살기 때문에 광주로 옮겼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본인도 이런 우려를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이런 발언까지 하셨는데 결정과 도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장님이 편의적이고 정치적인 행보가 아닌지 근데 그분이 편의적 정치적인 행보였더라도 내가 정치적이고 편의적으로 했습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장관님 이런 이거는 체육단체 사유화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의원님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개인적 집이 그쪽이라서 옮겼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번 그 의원님 굳이 말씀을 패럴림픽을 앞두고 굳이 전원 그것도 한두 명이 그렇죠. 아닙니다. 이 문제가 상당한 그것 겁니다. 때문에 직원들이 전원 사퇴했다면 문제가 있는 상당한 것이겠죠. 겁니다. 그것은. 네, 꼭 확인하시고요.
그 저희 의원실로 좀 상황을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혜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